자, 시그마 페이지 무작위로 막 질문을 해가지고 페이지는 적지 못했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찾으시고요. 자, 11번 A, M항이 N분의 N A, N항은 N분의 N 인 무슨 수열? 조화 수열. 근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A, N 플러스 N항이 뭐냐. 그쵸? 조화 수열은 이거 그대로 놓고 푸는 거 없어요. 그쵸? 양변 뭐 해야 돼? 역수. 그쵸? A, N분의 1은 N분의 N. 오케이? A, N분의 1은 N분의 M.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등차수열이죠. N분의 N은 N번째 녀석이야. 그러니까 뭔진 몰라도 초항 플러스 N-1D가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에서 M하고 N은 아는 숫자고 A하고 D는 모르는 숫자인 거야. A하고 D를 아는 숫자 M하고 N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도 똑같이 할 수 있겠지. A, N분의 1, 즉 N분의 M은 초항 플러스 얘는 N번째 녀석이야. 그러니까 N-1D가 되겠죠. 두 개를 빼면 A가 없어지고 D를 구할 수 있죠. N분의 N 빼기 N분의 M은 M 빼기 ND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됐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면 없어지잖아. 요것만 빼면 돼. D로 묶었을 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뭘로 나눠? D, M-N으로 나누겠지. 근데 얘를 먼저 뭐부터 하고 통분부터 하고 나누자고. 그래서 M, N분의 N제곱 빼기 M제곱이 될 거고, 그럼 D는 뭐가 돼요? 저거 합차공식 정도는 센스. 합차공식 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N 남죠. 이게 D예요. 그러면 이 D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A도 여차여차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MN에 관한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N 플러스 N항인데 이것도 역수를 먼저 구한 후에 뭐 해야 돼? 또 역수 뒤집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지. 알겠습니까? 이 녀석은 초항 플러스 항의 번호가 N 플러스 N이니까 여기에다가 N 플러스 N 넣고 빼기 1 D. D 대신에 M, N 빼기 M 빼기 N을 넣게. 그냥 쓰기가 표현이 애매해서. 초항 구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거 계산 정리하신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역수 취하면 되죠. 제가 해요? 아, 제가 해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먼저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있어요. 잘 봐요, 여러분. A, N 플러스 N 분의 1을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N 플러스 N 마이너스 1D 넣기 전에. 그러면 요 D를 전개하면 아... 요렇게 되죠. D를 요거에다가만 분배를 한 거야. 그리고 얘를 따로 분배한 거야. 그럼 요게 뭐야? 요게 A 안 구해도 되죠? N분의 N N, D D가 뭐야 근데? MN분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그럼 N 약분돼 안 돼? 약분되지? 그럼 M으로 통분돼 있지? 와우, N 없어지네. 그럼 이거의 역수? 답은 마이너스 1.
이거를 답을 찾는 거는 뭐냐면 두 개만 계산을 해봐. 그래서 이 k 값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세 개를 조사해봐. 그래서 k 값이 뭐가 나오는지 조사해서 규칙을 찾으면 되겠지. 알겠어? 1번, 일단 4번, 5번은 아닐 테고 양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답을 찾는데. 근데 이거가 지금 이항분리로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요 일반항 있지? 요거를 어차피 분리하면 요항, 요항, 요항으로 분리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n분의 상수, n 플러스 1분의 상수, n 플러스 2분의 상수로 분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다시 통분을 했을 때 얘가 돼야 돼. 얘를 다시 통분을 했을 때 분자만 보면 A에다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를 곱했을 거고 B에다가는 n, n 플러스 2를 곱했을 거고 C에다가는 n, n 플러스 2를 곱했겠지? 1을 곱했겠지? 이해돼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n에 관한 몇 차씩? 2차씩. 그걸 내림차 순정리로 정리를 한 거야. 이거 없는 거예요. 2a야. 이게 뭐가 됐다? 3n 마이너스 2. 그럼 2차 계수 빵, 얘 3, 얘는 마이너스 2. 그럼 a는? 마이너스 1. 그러면 b 더하기 c는 여기 이제 빵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넣고 넘어간 거야.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2b 플러스 c가 3, 1차 계수. 그러면 a, b, c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결국은 쓰면요. n분의 마이너스 1, n 플러스 1분의 5, 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에서 저 5를 n 플러스 1분의 1 하나를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n분의 1을 뒤로 빼자. 그 다음엔 n 플러스 1분의 4 남았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가 남았지? 요렇게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를 뭐해?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하는 거지.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1 내면 뭐예요? 2분의 1 빼기 1분의 1 2분의 4 빼기 3분의 4. 2 넣으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 3분의 4 빼기 4분의 4.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없어지는 거 보여요? n 넣으면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4 빼기 n 플러스 2분의 4.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얘 남고 얘 남고 이렇게 없어지죠. 얘 남고 얘 남고.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거는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4. 그럼 이걸 통분을 하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맨 앞에 건 n 플러스 2가 되고 가운데 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에다가 n 플러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없어지는 거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4n n 3n 없어지고 2, 2, 마이너스 4 없어지고 뭐 남아요? n제곱. 그래서 k는 n제곱. 자, 여러분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이 시스템을 여기 보세요. 얘가 뭐래? 얘가 2의 p승에서 1을 빼면 소수. 얘 자체가 어떤 소수. 이해되니? 그런데 얘는 2의 거듭제곱이죠. 그쵸? 짝수. 얘는 뭐라고? 짝수.
어렵지 않죠? 얘는 소수. 2 빼고는 모두 다 뭐야? 홀수. 그럼 얘랑 얘랑은 공통으로 겹치는 소인수가 있어 없어? 절대로 없어요. 얘는 2만 소인수라고. 얘는 소수. 1과 자기 자신이 약수.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꼴이겠지? 뭐 얘는 예를 드는 거야. 이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2에 3, 2승 곱하기 3을 넣은 거지. 7. 이런 꼴이라. 피에다가 3을 넣은 거라. 그럼 여러분 이거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2의 2승 2의 2승을 나눌 수 있는 수들을 다 더해. 1, 2, 2의 2승. 그리고 얘를 나눌 수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 1 플러스 7. 이거를 전개하면 모든 약수가 다 나와. 1, 7, 2, 14, 4, 28 다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뭐야? 약수 총합. 그러면 얘의 약수 총합은 얘를 나눌 수 있는 걸 다 더해. 1, 2의 1승, 2의 2승 해서 어디까지 더해? 2의 P승 빼기 1승. P 빼기 1승.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얘를 나눌 수 있는 걸 다 더해. 소수는 근데 1과 자기 자신만이 약수잖아.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를 더해야 돼? 1과 자기 자신. 2의 P승 빼기 1을 더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앞에 거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공비 얼마? 2, 2 빼기 1. 분모 안 써도 돼요? 초항 1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얘는 분자 2의 항의 개수 P승 빼기 1. 얘 남고 뒤에 거 계산하면 2의 P승. 1번.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야베 연속이죠. 이 연속을 BK로 볼게. 이거 전체를 뭘로 보자? BK.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가 저 전체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될 테고. 오케이? 그럼 얘는 아 SN이구나. 그럼 SN이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면 선생님이 A 아, 요 일반항 BK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줬죠. 그쵸? 얘는 2n 플러스 1이다. 그쵸? 근데 두 번째부터 돼요.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bk가 뭐였어? n분의 저 합 s-n이라고 할게요. 요 합을 뭐라고 한 거야? s-n. an의 합이야. 이게 뭐가 된 거야? 2n 플러스 1. 그럼 s-n은 다시 2n제곱 플러스 n 되지? 그럼 여기에서 또 an 일반항은 4n 빼기 1. 두 번째 항부터 되죠. 열 번째 항을 구하라. 답은 39. 자, 여러분 얘 보시면요. sn 주어졌어. sn 가지고 이제 뭐 찾아보자. 일반항 an 할 수 있겠지? 뭐야? 2n 빼기 1. 근데 얘는 상수항이 있어.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그럼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해줘야 돼. S1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 얼마? 2예요. 2. 그러니까 얘는 수열을 한번 써보면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을 수 있어. 3, 그 다음엔 2씩 커져. 5, 7. 이렇게 되는 수열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이게 함정이야. 왜?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뭐가 되니까? 1 넣으면은 뭐가 되니까? 얘가 요걸 적용시킬 수 없다 이 얘기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여러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AK 플러스 1분의 1은요 실제로 넣어보면 1 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이야. 1 곱하기 3분의 1이 아니라고. 3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어디까지 심느면? 심느면? 여기다 심넣어봐. 열 번째 항 심넣어봐. 19 곱하기 21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얍 알려줬죠? 요거는 연결이 쭉 되니까 이거랑 이거랑 곱하고 분자들끼리는 뭐해? 더하면 돼. 앞에 거 6분의 1이고요. 뒤에 거는 63분의 9. 그럼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42분의 13. 자, 16번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요거 분삼수지. 그림 그릴 것도 없어. 요거 X좌표를 준 거야. 얘랑 만나는 점 PN. 그럼 PN은 X좌표가 쟤야. N 빼기 2분의 1이라고. 그치? 그럼 Y좌표는?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치? 이거의 역수에 이거의 역수. 이거 역수를 N분의 1 빼기 2 이렇게만 안 하면 돼. 그렇게 안 하잖아 우리. 그렇게 했나요 설마?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YN이라고 해놓고요. 저거를 통분부터 할게요. 역수 취하기 쉽게. 2분의 2N 빼기 1이죠. 그럼 Y좌표는 뭐라는 거야? 2N 빼기 1분의 2라고. 그 다음에 PN 플러스 1의 좌표는 뭐겠어요 그럼? 여기 n에다가 뭐 넣은 거? n 플러스 1 넣은 거와의 교점이잖아. 그러면 p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y n 플러스 1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쟤도 통분을 하면 p n 플러스 1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2분의 2n 플러스 1 되겠지. 그거의 역수라고. 요렇게 되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얘네들의 뭐래? 기울기. 그럼 얘하고 얘 기울기 구하는 공식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 x좌표 빼고 y좌표 빼고 그럼 되잖아. x증가량 분의 y증가량. 이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뺄게요. 2분의 2n 플러스 1 빼기 2n 플러스 1. 와, 분모 얼마 돼요? 1 돼요. 와. 아, 1 되겠지, 당연히. x는 1 늘어나지. 너무 당연한 거였네. x는 1 늘어나죠. 그 다음에 y는? y는 2n 플러스 1분의 2 빼기 2n 빼기 1분의 2.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바보 되죠. 그렇죠?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바보 되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1부터 이제 뭐 하면 됩니까? 100 바로 넣으시면 되죠. 요게 이거라고 분모는 1이니까 2n 플러스 1분의 2 빼기 2n 빼기 1분의 2니까 여기다 그냥 1 넣고 2 넣고 해서 100까지 넣으라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K는 세로로 쓸게요. 1 넣으면 3분의 2 빼기 1분의 2. 2 넣으면 5분의 2 빼기 3분의 2. 그럼 없어지는 거 보여 안 보여? 땡땡땡 땡땡땡 마지막 N 넣으면 2N 플러스 1분의 2 빼기 2N 빼기 1분의 2. 그래서 이거 없애면 얘는 2n 플러스 1분의 2 빼기 2. 제가 실수했죠? n이 아니라 뭐예요? 100이죠. 100 넣어야죠. 요 n으로 고치고요. 이제 100 넣을게요. 답은 201분의 2 빼기 2. 답 찾으세요. 여러분, 제가 시그마는요. 여기 일반항의 모양이 뭐냐에 따라서 공부를 따로따로 하라 그랬죠. 다항식이면 뭐야? 공식, 지수식이면 등비합, 로그식이면 로그성질, 분수식이면 이항분리, 그 다음에 무리식이면 유리합. 이해되십니까? 등차 등비 곱한 거는 몇 급수 풀이. 그런데 독특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추가해두세요. 뭐예요? 팩토리얼.
팩토리얼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얘는요, 이거를 이형 분리를 할 생각을 해야 돼. 시그마만 건들지 않고요.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이거는 경험이 없으면 손대기 힘들어요.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 풀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야. 알겠습니까? 얘는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뭐? 갑자기 생뚱, 예, 생뚱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생뚱 맞아요. 이렇게. 잘 봐요, 여러분. 통분하려면 k 팩토리얼은 k 곱하기 k 빼기 1, k 빼기 2 이렇게 해서 1까지 곱하잖아. 얘로 다시 통분하려면 위아래 뭘 곱하면 돼? k 플러스 1을 곱하죠? 얘는 통분돼 있지? 빼기 1. 그럼 분자 뭐 남아? k. 얘를 위아래 k 플러스 1을 곱하죠? 그럼 k 플러스 1 곱하기 k 팩토리얼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 근데 k 플러스 1 빼기 1은 k. 놀랍죠? 그러면 얘는 답이 1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1. 2 넣으면 2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 마지막 10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11 팩토리얼 분의 1 해서 쇽쇽쇽쇽쇽쇽 얘 남아요. 답은 1 빼기 11 팩토리얼 분의 1입니다.